예, 최근에 눈길 위에서 일어난 교통사건 사고 꽤 눈에 띄는 영상들이 많습니다.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차선 변경 중에 중심을 잃은 차도 있고요. 눈길에 쓰러지는 카케를 뒤따른 트럭이 펴라 충돌됐다. 이런 아찔한 사고들이 좀 최근에 빈번했어요. 예, 눈길에 차량이 좀 이렇게 저속으로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데, 일단은 카캐리어가 좀 너무 빨리 간것 같습니다. 방금 그 자료화면을 보시면 제보 차량을 앞질러 가잖아요, 카캐리어가. 예. 그렇게 가다가 결국 터널 밖에 아마 눈에 미끄러진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사고가 났고, 사고가 나면서 이렇게 한 90도 내지는 한반 바퀴 내지는 한 바퀴 반그 정도를 돈것 같습니다. 예. 돌면서 도로를 저렇게 막은 상황이 됐고, 제보 차량이 결국 앞을 가면서 저카 캐리어를 완전히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. 이게 사실 좀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경각심을 갖자고 한 차원에서라면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도 이런 사고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지금 미끄러진다고 해서 저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저게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부딪히는 거거든요. 뭐 대책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 뭐 많은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미끄러지는 상황이 되면 핸들을 이렇게 막 반대로 돌릴 수가 있는데, 그렇게 돌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미끄러질 때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는데, 브레이크도 밟으면 안 됩니다. 예. 핸들을 돌린다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가 뺑그르르 돌면서 대형 사고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, 핸들을 돌리지 말고 앞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는 밟지 말고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많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어서, 결국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눈이 내린다 또는 돌에 얼음이 있다 싶을 때는 무조건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맞아요. 최대한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. 추위 다음은 눈이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